안녕하세요. 요정 엄마입니다. 오늘은 이케아 추천템 10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사용해보면서 괜찮았던 것들만 모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단점이라든지 아쉬운 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스누라드. 이거는 한때 되게 품절 대란으로 유명했던 제품이잖아요. 빙글빙글 턴테이블 형식으로 돌려서 깊숙이 있는 것들도 돌렸을 때 바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품인데 가격은 39,900원이고 자취하시는 분들 자취용 가구 냉장고에 사용하기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클로크랜 콜렌더. 요거는 이제 14,900원이고 실리콘이랑 스텐 소재라서 식색이라든지 뜨거운 곳 어디든지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또 좋은 게 조금 컴팩트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게 보관할 때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넓게 펼쳤을 때는 야채를 또 찔 때도 있고 좀 납작하게 했을 때는 만두를 찌는 것도 괜찮아요. 만두 몇 개만 이렇게 간편하게 찔 때 쓰기가 좋아요. 세 번째, 린리그 세척 브러쉬 1,900원이고요. 저는 이제 초록색이랑 검정색이랑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검정색은 화장실용으로 변기 주변을 닦을 때 쓰고 있고 초록색은 제가 주방용으로 식기세척기 넣기 전에 애벌 설거지용으로도 간단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브러쉬가 식기세척기에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식기세척기에도 같이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밑부분에 붙여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용해보니까 밀착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걸쳐서 세워두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쿵스포르스 네트 가방이고요. 7,900원이고 세트로 해서 여러 가지 컬러들이 나오는데 보라색이랑 연두색이랑 같이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했어요. 또 요거는 원하는 색깔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작은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는데 여름에 해변 같은 데 갈 때 모래놀이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들고 다니기도 좋고 양파 같은 거? 구황 작물들? 그런 거를 담아놓기가 좋아요. 롱샴 가방 중에서 이렇게 네트 가방 유행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과 살짝 비슷하다. 다섯 번째, 바리에라 턴테이블. 요거는 14,9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요게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되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 있으면은 화장품 사용하실 때 빙글빙글 돌리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는 컵을 보관할 때 찬장에다가 놔두고 돌리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양념장 놔둘 때 돌리면서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번에 조금 깊이가 살짝 깊어진 투명한 제품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건 아직 써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또 구매하게 되면은 또 비교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섯 번째, 본드 톨반 탁상시계. 이거는 제가 보자마자 예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무게감도 살짝 있고 제가 그때 당시 할인가로 10,900원 주고 샀거든요. 다이소에서 시계를 구입을 해보니까 3,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그게 소리가 소음이 조금 크고 실제로 만져보면은 좀 가볍고 조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이케아 시계는 묵직하기도 하고 소음도 없고 디자인으로도 예쁘고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클로크랜 다용도 실리콘 덮개. 17,900원인데 이게 할인가인데 2024년도에는 이 가격으로 계속 할인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개 세트로 되어 있어서 구성도 굉장히 괜찮고 그 요리할 때 좀 계란을 살짝 위에 조금 몽글몽글하게 익히고 싶을 때 덮어가지고 계란 좀 익혀주는 용도로도 쓰고 생선 같은 거 구울 때도 덮어주고 웬만하면은 냉동식품 같은 거 비닐로 하지 마시고 전자레인지 데울 때 이걸 또 덮어서 하시면은 환경 호르몬이 덜 나오니까 이런 걸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가스레인지 뜨거운 거에도 가능하고 식기세척기도 가능하고 전자레인지, 오븐도 가능하고 냉장, 냉동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텐 통 같은 거에 뚜껑을 누르면은 딱 들었을 때 같이 들어질 만큼 어느 정도 밀폐력이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냉장고에서 뭔가를 이거 잠깐 보관해야 될 때 이런 뚜껑이 하나쯤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져요. 여덟 번째, 쿵스포르스 자석 집게. 4개인가 들어있는데 6,900원이에요. 자성이 조금 강한 편이어서 냉장고에 붙을 때 이렇게 딱 붙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기스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붙여주시고 자력이 강한 만큼 잘 떨어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제품들을 걸어두기에도 괜찮아요. 이거 하나쯤 있으면은
정말 유용하게 쓰고 고무 장갑을 이렇게 집어서 경첩 같은 데다가 딱 놔두면은 외관상으로 깔끔해 보이는 주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 훈드코야 자석통. 하나에 4,900원인데 이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통으로 되어 있고 밑에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쓰냐면은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잘 안 챙겨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은 꼭 그 냉장고에 같이 부착해서 매일매일 먹어요. 아이 키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두면은 아이가 저도 챙겨주고 남편도 챙겨주고 자기도 스스로 챙겨 먹고 현관문에다가 이거를 또 붙여놓으면은 립밤을 나갈 때 저는 꼭 챙기기 때문에 그렇게 얇은 립밤을 여기다 두고 차키 같은 거 걸어두시고 사용하시면은 너무 편해요. 저는 요거 몇 개 더 쟁여두려고 조만간 이케아를 다녀오려고 해요. 마지막 열 번째는 베바라 클립. 이거는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있는데 이제 작은 것도 있고 큰 사이즈만 모아놓은 제품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작은 걸 사면은 작은 거에만 쓸 수 있잖아요. 큰 거를 사면은 큰 것도 편하게 작은 것도 편하게 쓸 수 있어요. 하나쯤 있으면은 무조건 유용하게 잘 쓰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키친 마카가 있어요.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마카가 너무 유용한 게 뭐냐면은 스텐이라든지 저는 유리에도 다 쓰긴 하는데 날짜나 음식을 적어서 보관할 때 편해요. 키친 마카라서 그냥 수세미로 슥슥 닦아도 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스티커보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스티커는 냉동실에 한번 들어갔다가 뭐 냉장고 한번 들어갔다가 나중에 떼려면은 되게 지저분하게 뜯어지거든요. 키친 마카를 알게 됐는데 이거는 너무 편해요. 그래서 하나쯤 있으시면은 정말 유용하게 잘 쓰실 거예요. 제가 요거 키친 마카는 어디서 구매했는지 밑에다가 달아놓을게요. 이케아 추천템 10가지 찍어보았고요. 이 중에서도 제가 더 강추드리는 거 딱 뽑아드리자면은 클로크랜 콜렌더. 이거는 강추 제품. 바리에라 턴테이블도 완전 필수템인 것 같아요. 본드 톨반 탁상시계는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건 좀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완전 추천. 실리콘 덮개 이것도 세 가지 종류 세트라서 가격도 괜찮아서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훈드코야 자석통 조금 더 강조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말고도 구매한 것들이 또 있는데 더 사용을 해보다가 또 추천템이 있으면은 이케아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